네, 오늘은 육쌈냉면, 고기랑 냉면 12,900원 먹어볼게요. 일단은 여기 식초 다 뿌렸고 겨전 아직 안 뿌렸어요. 그냥 콜라 한 잔. 며칠 전부터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지 뭐요? 여기 신기한 게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파인애플이랑 우선 오이가 뭐 이따구로 와요. 신기하죠? 오이가 난 이따구로 오는 건 처음 보네요. 무슨? 오이 팩해도 되겠어요. 그 바닐라켓에 그 마스크팩 하는 것처럼 이렇게 냉면 먹다가 마늘, 여기 청양고추도 주셨거든요. 청양고추 먹고 매우면 오이를 얼굴에 얹어서 열을 내리라는 의미일까요? 얼음이 하나 고기에 빠졌죠. 진짜 오이나 무슨 의미지 저거? 오이 되게 뭔가 애호박처럼 생겼다. 알고 보니 애호박 아니야? 물냉이 짱입니다. 저는 물냉을 좋아해요. 저는 물냉 시키고 같이 온 사람은 비냉을 시키면 제일 최고입니다. 같이 온 사람도 물냉 시키면 제가 한마디예요. 비냉 시켜서 반반 갈라 먹자. 그니까 너저 살면서 파인애플 주는 거랑 그리고 오이 이렇게 오는 거 처음 봐요. 자르고. 제가 좀 이가 안 좋아서 많이 잘라 먹거든요. 내가 애기 먹는 것처럼 좀 많이 자르죠. 보통 이거 한두번 정도 자르거나 한번 자르는데 제가 앞니가 다 가짜라서요. 네. 냉면에 파인애플 들어가는 거 처음 봐요. 살면서. 25년 살면서 처음입니다. 진짜. 파인애플 먹어볼까? 국물부터? 오, 오, 이거 잘한다. 이시려요. 못 비워 먹겠어. 이시려요. 고기는 갈비입니다. 자, 먹겠습니다. 엄청 싫어요, 고기를 중화. 맛있다. 이거 잘한다. 여기 잘한다. 여기 잘해. 거기 숯불이 안 나냐고요? 아니요?
너무 차가워요. 이거 안경 예런이라고 아세요? 예리가 파는 거산 거예요. 깃털 안경.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안경. 깨지지 않는 안경.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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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반용. 블루라이트 차단만 있습니다. 응? 처음 봐요? 진짜? 이거 예리가 많이 팔았는데? 공구 2차까지 한 걸로 알아요. 공구가 아니라 예런이 그 쇼핑몰에서 판 걸로 아는데? 손수에 먼지가 있다고요? 땡큐, 베리감사. 진짜네. 속눈썹이 얼마나 길면 낙타같이 길면 이게 먼지가 앉아버리냐? 낙타 속눈썹 온 인증. 너무 차가워. 제가 너무 차가운 거랑 진짜 뜨거운 거잘못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싫어온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가? 곱창면 넣을래요? 밖에서 샀어요. 오늘 외출해가지고. 알아보셨구나. 두개 샀어요. 5,000원, 4,900원, 4,900원. 오늘 대학생 같아요. 곱창맨들 처음 살때저 진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수원 롯데백화점 거기에 쇼핑하러 갔다가 곱창맨들 유행이어가지고 살볼까 해서 하나에 8,000원짜리인가 그거랑 만 얼마짜리 샀는데 집에 오자마자 사람들이 뭐 똑같은 거 인터넷에 3,000 얼마에 판다고 해가지고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 화장을 진한 게 아니라 조명을 하나 안 켰어요. 조명 켜면 테이블 책상에 있는 조명을 안 켰어. 뭐야, 똑같네. 뭐야, 책상 때문에 똑같잖아, 조명 켜도. 전 오늘 옷 사러 뮤지컬 보고 오늘 처음으로 뮤지컬을 봤어요. 너무 기뻤어요. 오늘 진짜 전 죽어도 유한이 없어요. 난 너무 행복했어. 응? 다이어리는 잘 쓰고 계시나? 다이어리를
보스 율무 한마디만 할게요. 마이크 끄고. 됐어요.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할 거냐고요? 이 게임 할 거예요.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빛은 뭔 장면이냐고요? 탈출구 내리는 거. 다이어리 오늘 살려고 했거든요. 이쁜 게 없더라고. 이쁜 게 없어서 못 샀어요. 근데 다이어리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노트책 조그만한 거 살라 했는데 줄공책? 그 이쁜 게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어요. 아 오늘 살인마 겁나 무탐주의 자잘한 게임 오류 등이 있으니 유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 돼요. 또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진짜 빡세게 관리하더라고. 더 빡세졌어. 나 오늘 문진표 원래 제가 옛날에 뮤지컬 봤을 때 문진표 작성했었거든요. 한번 모스 조용히 해. 먹방 중이야. 조용히 해. 문진표 작성을 오늘 또 완전 오랜만에 몇 달간 찾다가 오늘 처음 보러 간 거잖아요. 코로나 심각해지고 처음으로. 근데 문진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다 물어봤다. 나 약간 되게 뭐랄까 원시인 된 느낌이었어. 그리고 끝나고 어떤 팬분이 알아봤다. 나 여기 보러 오는 거 거짓말 할라 했단 말이야. 안 봤다 할라 했단 말이야. 나 말 안 할래 했어 방송에서. 근데 오늘 끝나고 줄 기다리는 그 나가는 줄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혹시 선생님 해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알아보셨죠? 눈만 봐도 알아보나 봐. 내가 눈화장만 하고 갔거든. 다행이야 화장을 하고 가서. 어떻게 알아보지 진짜? 아니 근데 옛날부터 난 마스크를 껴도 알아봐. 마스크 항상 끼고 가는데 마스크 껴도 알아봐. 왜 어떻게 알지? 눈이 눈부터가 저라고요? 나 오늘 머리도 그냥 풀고 갔어. 양쪽 귀 다 넘기고 머리 안 말리고. 베르테르 보았어요. 근데 그 베르테르는 막 엄청 막 지르는 곡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슬퍼. 짝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무 슬퍼요. 그래도 베르테르 이해 안 돼요. 저는 베르테르 슬픔이라고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거 뮤지컬인 건데 나는 베르테르를 이해할 수 없어.
누구 나오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랑 김예원 씨 아세요? 배우 여자분? 써니 나왔던 분. 그분이랑 같은 역 하시고 그다음에 남자 배역은 카이, 엑소 카이 말고 뮤지컬 배우 카이님이랑 엄기준 씨랑 나연우 뮤지컬 배우님이랑 규현 씨랑 규현 있잖아요. 슈퍼주니어. 규현이랑 그리고 유연석 배우. 이렇게 베르테르 역 해요. 그래서 제가 유연석 씨 거랑 규현은 티켓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잡았었는데 옛날에 유연석 씨거 잡아놨거든요. 근데 취소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띄어앉기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티켓팅을 못했어. 자리가 없더라고. 근데 베르테르는 연기가 중요한 것 같아. 너무 슬픈 극이라. 그래서 배우님이 많은가 봐. 목소리가 잠겼다고요? 그러니까 먹방용 목소리. 고기 보여야 될까요? 이거 먹어. 작게 얘기한다고 이런 거요. 저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하는 거 아니면 별 관심이 없어요. 찐팬이 아닐까?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한거 말고는 막 보질 않았어요. 오늘따라 애들이 많이 뒤져요. 아니, 차가운 거를 그게 못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차가워, 이거는. 왜 이렇게 차갑지? 아, 차가운 물 정도를 넘었었어요. 얼음장 같아. 그래도 얼음 맛있긴 해. 아, 오늘 영상 망했네. 애들이 너무 많이 찢어요. 신경 쓰여, 애들이 찢으니까.
애호박 아니에요. 오이에요. 오이. 이거는 고기입니다. 갈비. 아, 추석 방송 변경됐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응? 냉님 발전기 소리 또 바뀐 거 아세요? 왜 바뀌었어요? 왜? 왜 바뀌지? 왜 바뀌었어요? 실험하나? 발전기 소리? 다시 원조 발전기 소리로 돌아왔더라고요. 차갑다. 맛있는데 찹다. 추워. 추워. 해장 아니에요. 야, 육수 진짜 맛있다. 계란 안 먹었잖아. 계란 까먹었어. 어쩐지 뭐가 부족하더라. 엄청 차가워. 아, 진짜 이씨야 죽겠어. 뭔데? 냉동고에 있다가 나온 거 아니야, 얘네? 아, 진짜로. 면이랑 다. 아, 진짜 심각해. 엄청 차가워. 계란이랑 오이도 냉동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 오이도 언것 같아, 이거. 얼음 오이.
아 진짜 저 아직 타이밍 아니에요. 난 걸렸어. 겨자를 안 넣었어. 뜯어놓고. 아직 늦었어. 배부르니까. 잘 먹었습니다.